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미스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미스터님께서는 또 가면 안 되는 어떤 폐고급 주택을 가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셔서 또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미스터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안 그래도 미리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다가 입술 보고 좀 많이 당황하긴 했었어요. 어떤 걸요? 그 돌비님 입술 보고 좀 많이 당황을 하긴 했었습니다. 아, 혹시 거기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입을 갖다 대시진 않으셨죠? 전혀요. 아. 혹시나, 네, 혹시나 했던 이 설렘이, 네, 또 이렇게 날아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어떤 네네. 고급 주택인데, 좀 폐고급 주택을 가신 적이 있다. 라고 네. 하셨는데, 맞나요? 네네. 여기가 그 동네가 어디 쪽에 있었던 거예요? 경남 쪽에 있었던 그냥 되게 고급진 주택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방문해 하게 됐었던 거죠. 그쪽에 가셨다가 또 무서운 일들을 겪으신 거죠? 개인적으로 뭐 제가 직접 겪었었던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그냥 신비한 경험이었었고 갔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해줬었죠. 그러면 네. 미스터님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제가 대학교 당시에 겪었었던 일인데 2010년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희끼리 여행을 가게 됐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저희 과 자체가 특별하게 뭐 남학생들이 별로 없고 여학생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되게 이렇게 좀 금방 친하게 지내게 됐었었는데 여름에 이제 좀 다른 학교랑 같이 이렇게 좀 조인이 돼가지고 다른 학교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자. 어이구야. 이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경남 지방 쪽에 뭐 물론 저도 경남 지방이지만 그 친구가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 같이 놀러 가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남녀 셋 저 포함해서 세 명씩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남자애들 중에서 한 명이 영안이 이렇게 트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귀신을 보는 친구가? 네네. 근데 보통 사람 선입견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뭐 귀신을 본다거나 이러면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성격이 좀 뭐 다크하거나 저는 그렇다고 되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장난기도 많고 되게 털털한 느낌이라서 이제 더 친해지게 됐었었는데 놀러 가는데도 크게 뭐 불만이 없이 같이 이렇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놀러 가서 처음에는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제 노는 목적이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뭐 물놀이도 하고 뭐 술도 이렇게 마시고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이제 영안이 트인 친구가 이제 저희 딴에는 좀 자랑식으로 어필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친구가 이제 귀신을 본다.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폐가 체험이나 뭐 이제 담력 테스트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근데 앞에 이제 아무래도 여자도 있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래 가보자 어디든 가보자 요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딜 갈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어딜 가지 이러다가 또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때마침 근처에 이제 귀신을 봤었다는 목격담이 이렇게 올라온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지역을 이제 뭐 어차피 금방이니까 그래. 내일 한번 가보자
어차피 뭐 지금은 술을 마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이동은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다음날 준비를 해서 가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느낌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착을 했었을 때 뭐 정확한 주소라던가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지역명만 가지고 그 동네로 찾아가 보니까 쭉 둘러보다 보니까 딱 저기다 싶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그냥 무작정 가서 이제 동네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었죠. 혹시 저기가 팔가가 맞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동네도 시끄럽고 뭐 그냥 별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말리시는 느낌이라서 알겠다 되게 막 강력하게 말리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일 없겠거니 이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기는 그냥 뭐 낮에만 잠깐 한번 들려볼게요 이러고 낮에 방문을 했는데 되게 그냥 멀쩡한 건물인데 그냥 방치해둔 건물 있잖아요. 네네. 사람은 안 살죠? 네네. 느낌이 싸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유리창도 깨져 있고 뭐 이렇게 담장 넝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덮여 있고 마당에도 잡초들이 되게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긴 한데 건물 자체는 잘 가듬으면 지금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좀 고급지게 지어진 주택. 예. 네, 그게 1, 2층으로 해서 총 2층 구조였었거든요. 거기를 낮에는 방문했었을 때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이제 영안이 트인 친구도 그냥 괜찮겠다 요 정도면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밤에 우리가 여기 다시 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희끼리 또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밤이니까 손전등도 이제 세 개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폐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밤에 12시에 저희들이 거기를 도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제가 그냥 되게 가기 싫고 졸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제 느낌이.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졸리지 하다가 한 9시쯤에 제가 그냥 잤어요. 친구들한테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나 그냥 잠깐 눈 좀 붙이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깨워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알겠다고 한숨 자라고 그렇게 해서 누워서 자는데 그때부터 저는 쭉 잠든 거예요. 예.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한 11시쯤 출발하려고 저를 깨웠는데 제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얘가 무서워서 그냥 거짓말 하려고 그냥 이제 무서워서 가기 싫은데 그냥 자는 척 하는 건가 때리고 뭐 뺨을 치고 이렇게 해도 제가 안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친구들끼리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예. 친구들끼리 출발을 해서 폐가에 도착을 하니까 느낌이 낮에 봤었던 거랑은 전혀 달랐대요. 천지 차이구나. 예. 네. 근데 이게 되게 막 무섭고 뭔가 으스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상반되는 느낌이라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문은 했고 나중에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영안이 트인 친구가 말을 하기로 예. 분위기가 달라졌고 낮에도 봤었었고 밤에도 느꼈었던 거는 영가가 있기는 한데 자기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대요. 오, 예. 그냥 존재는 하되 대신에 그냥 우리들을 그냥 좀 신기해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걔가 그냥 흔쾌히 그냥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못 갔으니까 남자 둘이 여자 세 명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명이서 들어갔었었는데 1층에 진입을 해서 이제 남자 여자 한 커플이 1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영안을 보는 친구하고 여자친구 둘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예. 1층을 도착을 해서 친구들은 이제 그 큰 방하고 큰 방 옆쪽 이제 계단 사이 쪽에 빈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거든요. 제가 빠뜨리고 못 적었는데 그쪽으로 그 친구들은 먼저 갔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층에 간 멤버들은 1층에서는 뭐 특별한 현상이나 이런 건 없었었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친구들이 올라가자마자 그 중에서 여자인 친구가 무작정 그냥 앞으로 미친 듯이 막 뛰어가더래요. 예. 도착을 하자마자 2층을 그냥 뭐 말릴 새도 없이 우다다다 거리고 혼자서 뭐에 홀린 것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서 2층의 4번 방 쪽으로 걔가 뛰어갔거든요. 끝방이네. 네네. 끝쪽 방으로 걔가 탁 뛰어가서 딱 그냥 문을 닫고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일단 한 명이 뛰어가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쫓아가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마치 문이 잠긴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성인 남자잖아요. 안에 들어간 건 여자애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잠긴 문을 여는 것처럼 되게 힘들게 어떻게 문을 딱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이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을 때 표정 있죠. 예. 뭔가 홀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되게 무표정인데 울고 있더래요. 그냥 무표정인 상태에서 눈물만 한 방울씩 또 흘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여자애도 쫓아와서 그걸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무섭다 빨리 나가자. 뭐 있는 것 같다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계단 쪽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보통 홀리거나 이러면은 좀 이렇게 사람 눈이 풀린다거나 초점이 없거나 좀 반항 같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무표정인 상태에서 울기만 하고 손목을 잡고 끌면은 그냥 끌린 대로 그냥 줄줄 잘 쫓아오더래요. 예. 그래서 달래면서 그래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고 계단 쪽으로 딱 갔는데 계단이 없더래요. 뭐요? 마치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냥 막힌 공간처럼 그냥 계단이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후레쉬가 나가요. 불빛이 그냥 싹 다 없어지면서 1층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근데 무슨 소리는 들리더래요. 그냥 움직이는 소리? 뭔가 이런 소리는 들려서 전화를 했대요. 1층에 있는 친구한테. 근데 1층에 있는 친구가 밑에 그 벨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지금 2층에 있는데 우리들이 계단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층에 있는 친구가 되게 겁먹은 말투로 야, 1층도 현관이 안 열려. 분명히 그 친구들이 현관으로 들어왔었었고 제가 낮에 갔었을 때도 저희들이 현관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1층의 앞부분 이제 통유리 부분이랑 그리고 큰 방 쪽에 그 창문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듬성듬성 깨져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려면 충분히 지나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냥 새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막혀있는 느낌? 그런 것처럼 못 지나가겠대요. 거기로도.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층에서도 못 나가고 2층에서도 내려갈 수도 없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도 안 보이더래요. 예. 그냥 계단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1, 2층 사이가. 그래서 이제는 남자애도 거의 반쯤 실성을 해서 주변에 있던 거를 막 집어던졌대요. 유리를 깨든 뭘 깨든 우선 자기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으니까. 막 집어던졌는데 뭐가 깨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막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 걔는 점점 미쳐가는 거죠. 1층에 있는 애들도. 2층에는 또 영안이 트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지 여자애 둘은 완전히 패닉이 와서 한 명은 계속 무표정으로 울고만 있고 한 명은 뛰어내리더라도 자기는 내려가고 싶으니까 주변을 막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어차피 2층이니까 해봐야 높이가 2층이니까. 그렇지. 뛰어내릴 수 있지요. 네. 그래서 막 주변을 이렇게 찾아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안이 트인 친구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래. 그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예. 뭔가 자기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내가 괜찮다고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런 복잡한 마음에 걔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화를 막 분출을 했대요. 막 분출을 했는데 좀 따뜻한 느낌의 색깔? 푸른빛하고 주황빛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따뜻한 느낌의 불빛이 주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둥근 구체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예. 주변에. 그동안은 애들이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찾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불빛이 보이자마자 계단이 탁 보이더래요. 드디어. 원래 계단 자리를 그냥 무심결에 탁 쳐다봤는데 그 자리에 계단이 탁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금이다 싶어서 막 또 내려갔대요. 2층에 있던 여자의 그 둘을 이렇게 거의 진짜 끌어내리듯이 예. 지금 아니면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에 막 끌어내렸는데 1층에 있던 친구도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저 문도 열렸으니까 애들이 그 현관문을 통해서 그때서 이제 다 빠져나온 거죠. 야. 그렇게 딱 빠져나오고 뒤도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전력질주를 했대요. 예. 우선은 여기서 정말 멀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막 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로 오려면 다시 또 차로 와야 되니까 차에 도착을 해서 시간을 딱 봤는데 애들이 현관에 도착했었을 때가 12시 한 10분 정도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애들이 나온 시간이 12시 30분쯤 걔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무서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시간이 좀 이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2시간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걸린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해서 우선은 도착을 다시 이렇게 숙소로 어떻게 도착을 잘 했는데 저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잘 되게 개운하게 자고 뭔가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뭐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눈이 딱 뜨여서 친구한테 무슨 일이냐고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되게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로 그 친구를 불렀죠. 이제 그 영안이 트인 친구를 무슨 일이 있었냐 왜 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지금은 자기도 좀 많이 당황스럽다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애들이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전부 다 듣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나서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 듣기로 그때 당시에 이제 2층에서 막 화를 막 분출을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안이 트인 친구가 화를 분출했었을 때 뭔가 한국말 같지가 않았대요. 어? 예. 그러니까 걔가 막 화를 막 분출하는 과정에서 걔는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기로는 욕을 했다고 했거든요. 왜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냥 정말 그냥 싸우자는 느낌으로 귀신하고 싸우자는 느낌으로 걔는 화를 막 분출했는데 옆에서 들은 친구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뭐 외국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걔가 막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붉은, 아니, 그 둥근 형체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빛처럼. 예. 그게 되게 조그마한 애기들이었었대요. 한 7살 정도? 그쯤 되는 애기들이 되게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뭔가 무서운 이야기라는 느낌보다 저는 그냥 좀 신기한 느낌? 이런 일도 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귀신한테 도움을 받았었던 이야기인지 조금 많이 헷갈리고 흥미로웠던 이야기라서 제보를 이렇게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미스터님 궁금한 게 네네. 네네. 이게 귀신을 목격해가지고 막 와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개념보다도 네네. 출입구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안에 갇혀버리는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에 그 귀신 보시던 그 친구분은 어떤 네. 존재를 본다거나 그러진 못하셨어요. 네. 영안이신데.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따로 뭐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저희한테 그런 장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거? 목욕탕을 가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뒤에 뭐 어깨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되게 밝게 치던 친구였었는데 그 당시에 아침에 걔가 느꼈었을 때는 아 그러니까 낮에 사전 답사 때 그냥 해를 끼치진 않는데 누군가 있다 그 정도 느낌이었었고 밤에 처음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조금 수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이었고 대단히 안 보였을 때는 어? 나도 홀린 건가? 그냥 그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보통 곳이 아니네, 거기가. 저도 좀 경험을 해봤었으면은 조금 더 생생하게 뭔가 이야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왜 그렇게 잠이 들고 왜 그렇게 가기 싫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제보를 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벌써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니까 네. 그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번호가 바뀌고 연락이 좀 잘 안 돼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고 바쁘죠. 네, 그래서 좀 제 기억에 많이 의존했고 그때 당시 들었던 걸 토대로 좀 기억을 많이 되살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간혹 이렇게 있기는 해요. 이게 그 귀신들이 네. 또 힘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뭐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 그 정도의 네네. 뭔가 능력을 사용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쪽에 좀 관심이 많긴 했었는데 예. 오컬트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심령 현상들을 되게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저도 겁이 되게 많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겁은 많은 편이었는데 이 일을 듣고 제가 직접 겪진 않더라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흥미를 가지게 막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도대체 뭘까? 네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돌비님 방송도 이렇게 계속 챙겨보게 되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찾아서 듣고 뭐 평상시에도 그냥 BGM 깔아놓듯이 평상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다 보니까 흥미가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미스터님께서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신다. 그리고 상상이 너무나 잘 되게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처음 참여하셨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네, 고생하세요. 네. 여기 흉가는 뭔가 좀 특이합니다. 귀신이 막 엄청나게 많이 출몰이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계단이 없어져 버리고 현관 문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공간이네요. 근데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귀신들이 힘이 있을 경우엔 사람을 홀렸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공간까지 뒤틀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아마 그 타이밍에 그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